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이쁜 다육입니다. 오늘도 이쁜 다육식물 한 가지만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오늘 보여드릴 다육식물은 제가 뭐 굳이 이름을 소개시켜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거의 뭐 대부분의 분들이 이름을 알고 계실 것 같은 다육이인데, 그래도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바로 이 앞에 있는 까라솔이라고 하는 다육식물입니다. 까라솔 같은 경우는 정말 대표적인 국민 다육식물 중에 한 가지이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유통이 되던 다육식물이에요. 그래서 아마 키우시는 분들이 안 키우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계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까라솔 같은 경우 모르코라는 데서 원산지인데 모르코가 어디냐면은 이 에오니움이거든요, 까라솔이. 이 에오니움 종류가 스페인에 있는 카나리 제도에서 많이 와요. 스페인이 거의 다 이제 그쪽에 원산지가 많은데, 모로코도 스페인 밑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로코라는 나라에서 온 다육식물이고, 사실 여러분들께서 약간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우리 집에 있는 까라솔도 같은 까라솔인데, 우리 집에 있는 거는 이런 색이 아니라, 노란색이 강해요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 까라솔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약간 좀이 라인 빨간색 라인만 좀 강하게 나오는 이런 까라솔이 있고 또한 가지가 일월금이라고도 유통되는 노란색이 굉장히 강렬하게 나오는 까라솔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거는 노란색은 아니고 빨간색 무늬가 아름답게 잡혀 있는 까라솔을 한번 보여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앞에 있는 아이가 아마 이제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짐작하실 건데 굉장히 오랜 기간 키워온 까라솔입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냐면은 이 앞에 있는 이 까라솔 같은 경우는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수로 하자면 15년이 넘어간 다육식물이에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굉장히 엄청 옛날부터 유통이 되던 다육식물이다 보니까 이 아이도 그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키워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안쪽이 완전히 무슨 정글처럼 이렇게 자리를 잡아 있어요. 보이시죠? 목대가 아주 그냥 와우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목대가 정말 근엄하게 이 자리를 잡아져 있는데 이 까라솔 같은 경우도 목대가 막 엄청 두꺼워지거나 하는 품종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랜 세월을 지금 바로 느껴지듯이 굉장히 목대가 이 세월을 증명하듯이 이렇게 멋있게 자리 잡아 있는 것이 보여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멋있게 자라주었죠. 그 까라솔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건데 보이시죠? 이 공중 뿌리들 여기도 있고 뭐 이런 데도 이렇게 공중 뿌리들이 이렇게 사방팔방 공중 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공중 뿌리들이 전부 다 지금 보시면은 이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땅속으로 들어갔는데 이 에오니움 종류가 많이들 그렇듯이 이 까라솔도 공중 뿌리가 좀 많이 나오는데 일반 에오니움보다도 더잘 나오는 것 같아요. 까라솔 자체라는 품종 자체가 굉장히 공중뿌리가 많이 나오는 그런 품종 중에 한 가지입니다. 뭐, 이 다육식물이 망가지거나 안 좋아서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이 품종 자체가 공중뿌리가 좀잘 생기는 품종이에요. 근데 이제 공중뿌리 같은 경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이제 외부로 나온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저분해 보일 수 있으니까 좀 없애주셔도 되지만 이 안쪽에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안쪽에 있는 공중뿌리 같은 경우는 땅속으로 들어가서 혹시라도 나중에 이 다육식물이 몸 상태, 그러니까 뿌리 상태가 좋지 못하더라도 공중뿌리가 다시 내려가가지고 더 예전처럼 좋은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약간 좀 보험가도 같은 역할을 해주기에 땅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은 땅속으로 보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앞에 있는 품종이 햇빛에 보면은 라인을 그린다 했잖아요. 지금 보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햇빛을 보면 볼수록 이 빨간색 라인을 끝부터 해서 점점점 이쁘게 그려가는 그런 품종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앞에 있는 아이도 그러고 뭐 전체적으로
여기 바로 앞에 있는 라인도 이렇게 라인은 빨간색 라인은 굉장히 이쁘게 나와 있어요. 이 밑에 부분 부분은 약간씩 노란색도 나오는 거 보는데 사실 1월 금이라고 하기에는 노란색감이 좀 약하죠. 1월 금은 진짜 샛노랗거든요. 정말 샛노란데 어제인가 지금 이 앞에 있는 아이는 이렇게 빨간색 라인을 그리는 다육식물이라는 거. 아, 그리고 지금 이 앞에 있는 까라소유 같은 경우 이물 주는 타이밍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까라소는 크게 어렵지 않고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최상의 상태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잎의 윤기도 굉장히 자르르르 하고 그리고 잎장에 쭈글거림 전혀 없죠. 이럴 때가 물이 이제 최상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반대로 여러분들께서 잎장에 윤기도 없고 잎장에 약간 좀 쭈글쭈글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그럴 때는 물을 좀 듬뿍 주시면은 까라소를 크게 어렵지 않게 키워 보일 수 있는 품종입니다. 대표적인 국민 다육식물이어서 이 까라소 같은 경우는 가격도 좀 저렴한 편에 속하고 그리고 유통이 굉장히 원활한 편이어서 아마 쉽게 만나 보일 수 있는 그런 품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번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삽목으로 많이 해요. 삽목으로 대부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번식을 원하신다면 삽목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게 보시면은 처음에 보여드릴 것처럼 목대로 자라는 다육식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대로 자라는 다육식물 같은 경우는 햇빛을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웃자람이 좀 폭풍 웃자람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대로 좀 빠르게 자라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햇빛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다는 거. 사실 제가 이거를 좀 다른데 옮겨서 여러 방면에서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화분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가지고 엄청 무겁습니다. 엄청 무거운 화분이라 제가 사실 전에 허리도 한번 다친 경력이 있고 들다가 또 나가버리면은 큰일 나기에 이렇게만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 말고 한번 반대편에서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잠시만요. 자, 반대편으로 한번 와봤는데 저쪽 앞부분은 이제 약간 풍성한 그런 느낌이 많았죠. 풍성한 느낌이 많았는데 반대편 같은 경우는 이 목대의 강렬함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이 목대가 전부 다 정말 멋있게 잡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쪽 부분은 이렇게 목대가 이쪽으로 나와서 요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이쪽도 이렇게 아 이쁘죠? 이런 식으로 목대가 진짜 정말 이쁘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 이거 또 꽃대가 됐네. 까라소유도 에오니움 종류기에 이렇게 이제 꽃대가 나오면은 몸이 사라집니다. 원래 이게 정상적인 얼굴인데 이 가운데에서 이제 꽃대가 나온 거예요. 꽃대가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웃자란 거 아닙니다. 웃자란 거 아니고 꽃대가 돼버려서 이렇게 약간의 이제 입장과 입장 사이에 간격이 생긴 거예요. 아,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이렇게 꽃대가 나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꽃은 아직 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침이라 그런가 아직 피지 않은 것 같고 뭐 전체적으로 꽃대 핀 아이들이 종종 몇 군데 보이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자,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위에까지 이 풍성한 모습을 또 유지해주고 있고 이 옆부분 같은 경우는 이 목대 본연의 모습이 정말 잘 드러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죠? 15조 이상 키운 거라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키우실 수 있어요. 굉장히 저렴한 국민 다육이지만 15년 정도 이렇게 키우시면은 충분히 이렇게 멋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가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영상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